해체를 한번 봅시다. 신규 라이딩 의자. 아, 나 이거 있는데. 아, 유투로 태초에 넣었단 말이야. 고대소. 아, 이거는 따야 되지 않을까, 내가. 용사의 전당 바이퍼를 하나 정도 사줘야겠군요. 그럼 8900대 뜨나? 아, 아니지. 9000 몇백 대 뜨는 것 같은데? 44 캐릭터 다 되잖아. 요거 하나 사야겠구만. 저건 사줘야겠어. 그지? 아, 오케이. 자, 데미지 스킨. 유토로 데미지 스킨 별로 같아? 나는 흐릿한 거는 좀 별로 같더라. 그지? 이런 게 나오군요. 하이퍼 확성기. 200렉 이상만 사용 가능하다. 의미가 있나? 하이퍼 확성기. 봐야 알 것 같은데? 다음. 신규 헤어 성형. 꼬미 헤어. 아, 역시 코디는 저랑 잘 안 맞나봐요. 딱히 뭐 좋아 보이는 게 없네. 요거? 별로인 것 같아. 다음. 캐시 아이템 목록. 귀엽구만. 아기자기하네. 이게 크레이지 아케이드하고 연계되는 거지. 눈 장식이 뭐야? 이건가? 패스. 이게 기본. 아, 이번에는 또 많이 팔리겠구만. 또 기본이 워낙 출중하네. 그지? 뉴트로 소드 남캐가 없네. 오차 몇 가지. 나이트로 그지? 도공 30%가 추가됐네. 버프죠, 그러면은? 똑같은 게. 요거는 바뀐 게 뭐야? 아, 재사용이 80% 줄어들었구만. 오케이, 다음. 아우, 누구 스킬인지 모르겠는데? 일리움 느낌이 나네. 아닌가? 에로 하면 화살인데. 일리움도 화살 쏘지 않나요? 어쨌든 버프가 된 것 같군요. 인원수는 줄어들고. 글쎄, 광역. 버프가 맞는 것 같아. 그죠? 아. 아, 봄아 거예요. 오케이. 에테리얼 봄. 재사용이 늘어났죠? 3초에서 2초로 줄었고. 너프가 됐다. 다음. 블러드 피스트. 데몬 어벤져 스킬이죠. 여기에 뭔가 추가되는데? 아, 이게 추가되는 거군요. 동작 중 최대 HP 일정 비율로 피해를 감소 입히는 공격을 포함한 피격 데미지 30% 감소. 이게 추가된 것 같다. 자, 카이저. 어, 데미지가 2배 올랐네요. 2000%까지 적용되면서. 그렇구만. 강화 안 했는데. 다음. 데몬 어벤져 스킬인가요? 아, 아니죠. 엠보 스킬이죠. 바뀐 게 뭐야?
아, 제사용이 줄어들었죠. 150초에서 120초로. 그럼 좋아진 거고. 제사용이 줄어들었고, 최종 데미지가 7%에서 5%로. 그럼 좋은 거 아니야? 다음. 제사용은 이거 120초로. 다 120초로 맞춰줬네. 시간이, 그지?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스킬을 쓰기가 좋아진 거라고 할 수도 있지. 시간이 맞으면 그냥 타이밍마다 맞춰서 쓰면 되니까. 이런 건 좋네. 똑같은 거 같고. 다음. 바이퍼. 문제의 캐릭터인가요? 네네. 데미지가 3배 올랐어. 타수가 3배 올랐으니까. 대신에 한 번만 깨먹선다. 3번 쏠 수 있다. 장단점이 있는데, 잘 봐. 장점으로는 한 번만 잘 쏘면 되니까는. 그리고 데미지가 원래는 3번 쏘는 딜레이가 있었지만은 한 번으로 가면은 더 짧아지겠지. 그죠? 단점으로는 무적기, 그나마 무적기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딜링으로 써야 된다. 그리고 사냥할 때 에너지 채우기가 쉽지 않다. 요 정도 되겠네요. 그죠? 어떻게 보면 상향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향일 수 있는데 다 해본 사람으로서 하향이다. 오케이. 무적기가 좀 필요해가지고. 이거는 방무가 추가됐네요. 다음. 111조 오버드라이브. 회복 감소 상태가 아닌 특정한 회복 불가 상황에서도 전체 회복량은 20% 회복. 어떻게든 이제 진일라를 가게 하겠다는 그런 건가? 그런 느낌 들지. 아까 그거잖아. 또 뭐 없나요? 아, 썼습니까? 아깝죠. 릴리즈? 안 넣었는데? 아, 넣었다. 아, 나 테스업 들어갈 수 있는데. 한번 봅시다. 테스업 릴리즈. 등급 해방되는 거 이제 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. 다음. 특별할 만한 게, 뭐 그냥 뭐 혜택 주는 거니까. 특별한 거? 아까 전에 다 봤던 거죠, 이거도. 특별한 거. 이벤트 나오고 사냥하는 모습. 특별한 게 윷놀이 나오고 뭐 이런 이벤트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 같고. 원카드 하고 없는데? 쓸만한 못 쓰게 막아놨네. 그지, 이런 건 괜찮지. 그럼 할 거면은 이제 그것도 해주지. 와일드 언더보드. 가끔씩 쓰게 되더라. 아, 이게 그 문제의 얘기군요. 사용 중 텔레포트 스킬, 블링크류 스킬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, 미스틱도 메카닉 오픈 게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. 리레링, 리스트 라이트닝. 그래서 법사가 이제 쓰기 까다롭다 이렇게 되나보다. 그지요?
로디스 다이스 HP 1000에서 별로 의미 없는 거 같고 불독 인피가 상향되겠지. 자기한테 맞는 거 자기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지? 내가 하는 캐릭터는 뭐 바이퍼 이기고 한 번만 사용밖에 못한다. 크네 그지? 자기 직업 맞게끔 가서 봐야 되겠구만 그지? 카이저도 뭐 아까 나온 그대로인 거 같고 링비트 지속시간 같은 게 다 확실히 확 올려주긴 했다 그지? 크왁이 좀 낮은 느낌이었는데 20%도 늘려주고. 아 이거 되네.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. 아 이거 뒤졌을 때 좀 게이지 좀 안 깎였으면 좋겠다. 그거 얘기했는데 그거 됐네 그죠? 그게 됐네. 짜증나더라고. 다 채워놨는데 죽으면은 없어지니까 그거 됐네. 제가 그거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됐네요.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. 요 정도인가? 바이퍼 그 너프가 뭐야? 노틸러스 추가로 아 와 에너지 막는다고? 야 요거였구만. 오케이 끝.